안녕하세요, 테레비2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레피라고 하는 제품인데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오늘 배송이 돼서 저보고 갈라 그러더라고요. 수도꼭지인데 필터가 들어있는 수도꼭지래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까보면 테프론 실링 테이프, 파이프 새지 않게 막아주는 테프론 테이프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본 제품인 것 같고, 뭐 품질 보증서 이런 것도 아니고, 보면은 안에 이렇게 스패너가 들어있어요. 스패너. 정작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중금속도 뭐 필터링 해주고, 하여튼 뭐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이나 뭐 애기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요걸 쓰면 좋다라고 여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 보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걸 빼? 이걸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순서대로 처음에는 흰색 필터를 꾹꾹 눌러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검은색 필터를 꾹꾹 눌러서 눌러주시고, 보시면 설명서에 이렇게 이쪽이 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큰 쪽이 위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빡, 잘 안 눌러지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꼽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럼 저희 집 수도꼭지인데 같이 준 스패너를 이용해서, 저희 집은 요 큰 게 맞네요, 사이즈가. 요걸 해가지고 돌려, 돌려주시면 나중에는 손으로도 돌아갑니다. 으아! 으아! 더러워. 이게 뭐야? 근데 이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쵸? 요거는 내려놓고 손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엄청 간단하죠? 이걸 다시 꼽을 때에는 렌치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렌치를 물릴 수 있는 곳도 없고요. 그래서 꼽으면 설치 완성, 끝이에요. 물을 틀면 짜란, 불이 켜집니다. 멋있다. 남자의 로망이죠, LED. 예, 불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거야, 불이? 지금까지 슈레피 워터탭 설치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